안녕하세요. 지금은 금융위기를 넘어선 이례적인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앞으로 이제 닥칠 위기는 뭐 조금 뒤로 가거나 조금 빨리 가거나 뭐 일정이 조금 뭐 조정은 될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다시피 가계부채 1900조,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2%, 그리고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금 적립 1%, 충당금 적립, 2024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TSR 50% 적용,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뭡니까? 이제 스트레스 TSR 100% 적용, 그리고 뭐 이래저래 이제 뭡니까? 충당금을 더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이게요, 이제 상황이 꽤안 좋은 겁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 스트레스 TSR 적용, 대손 충당금, 대손 준비금 적립. 뭐 이러면요, 시중에 금리가요, 4%에서 6% 그냥 올라갑니다. 연골족들 인생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건요, 지금 여전히 건축자재값하고 인건비 올라가지고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양가 올려가지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뭐, 대출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출은 이제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인데,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도 안 좋은데, 뭐라 그럽니까? 그냥 있잖아요. 개막장이죠, 개막장.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준금리가 낮은 게 한국이랍니다.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계속해서 금리를 안 올렸더니 물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 내려 떨어지고 개막장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죠. 영끌한 사람들 뒤봐주다가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경제가 지금 망할 판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까요? 부동산 시장 대붕괴가 예고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 무서운 얘기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들이 너무도 많은데요.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까요? 알면서도 아마 모른 척하고 돈 벌겠다라고 그런 짓거리를 할 겁니다. 2030들 금융소비자 보호 시행전에 대거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그들에게 뜯어먹으려고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액션을 부린 거죠. 앞으로요, 심각한 경제 상황이 이제 더 커질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유가가 급등할 것이고,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려가기는커녕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국 따라서 올려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일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더 우려스럽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일하지 않고 술 처먹고, 저기 뭡니까? 무속인 유튜브나 쳐보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한국의 경제는 더 나락으로 갑니다.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부실들을 세금으로 다 메꾸려고 수작질하고 있는 게 지금의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요, 그 전부 다 역적입니다, 역적. 한국의 기준금리를 3.5 상태로 동결시켰다라는 건 한국의 경제를 그냥 개폭망하게 그냥 끌고 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가는 거죠. 이제 자영업자들 비중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 OECD 국가 대비하고 대비해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배 이상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영업자들도 이제 대폭 줄어들 겁니다. 왜겠습니까? 자영업했더니 못 먹고 살겠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괜찮을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속되는 걱정, 고민, 염려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아마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두려워하고 겁내야 되고 공포에 떨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영끌하겠다, 비투하겠다, 코인하겠다고 설치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못 모르는, 생각 없는 2030들은 지금도 부자 됐다라고 착각하면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헛짓거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이제 충격 속에 살게 될지는 이제 그네들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은요. 자기들은 부자가 된줄 알고 뭐 앞으로의 자기네들 인생이 미래가 더 괜찮아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팅깁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야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나면 이미 피할 수 없는 거죠. 지금요, 비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고 직장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조상이 도운 겁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함부로 까불어대고 설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지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목격하고 만나고 아마 겪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좀 느리게 가는 게 우둔하고 한심해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모자라고 멍청해서 이렇게밖에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분수보다 못하게 살고 좀 느리게 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훨씬 더 안전해지고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차갑고 두렵고 잔인한 법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까불어대고 하면요, 그로 인한 대가를 꽤 이제 크게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감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그래도 좀 괜찮아집니다. 정말로 정말로 안전하게 살 생각, 성실하게 살 생각을 계속하며 지내면요, 그래도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요, 함부로 뭔가 일을 벌릴 시기가 아니라 조용히 낮은 자세로 지내면서 현금 축적, 현금성 자산을 늘려가는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은행 잔고에 100만원도 없습니다. 에이 설마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요, 더 어렵고 더 빡셉니다. 사람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으면 뭐합니까? 문 팔고 장기 팔고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또 여기저기 휩쓸리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라는 거, 평범하게 산다라는 거, 평범한 게 뭐 특별한 거냐 대단한 거냐라고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괜찮아질 수 있나? 나는 별일 없나?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죠. 계속 묻고 또 묻고 계속 그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차분히 조심 또 조심하면서 계속 움직여야죠.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삶을 잘 챙겨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죠. 묻고 또 물으면서 계속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다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이러면서 비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이들, 그들이 악마이고 그들이 쓰레기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어떻게 살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잘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안전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